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성수대로.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을 여러분들께 보내 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성수대로에서 보내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시고 마음 편하게 오늘 하루만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어 이재명 대표를 억매이고 어, 있는 거대한 동화줄 중에 하나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도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지만,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장동 조작이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일가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장동의 진정한 일타강사, 안원구 전 대구청장님, 대구국세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는 입니다 예. 자,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예. 크리스마스 때까지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네요. 자, 어, 오늘 이 방송을 급히 이, 만든 이유는 사실은 어, 검찰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이 연말에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어, 소환을 했습니다 예 네, 뭐~ 기승전 이재명으로 네. 지금 거, 검찰이 몰고 가는 거 있는데 참 안타,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애답다 음. 어떻게 그~ 저런 방식으로 아니고는 할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철저하게 지금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갈 때까지 가고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네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더 탐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굵직하게는 (3차례) 예. 그리고 뭐~ 그 기... 자잘하게 보면은 (11차례) 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기자들을 그 네. 신상털이 하듯이 그렇죠. 해가지고 핸드폰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지금 지경이 이르렀죠 그니까 러 휴대폰은 저번에도 압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압수를 해요. 그거는 그 사이에 뭐가 취재된지를 알려고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거의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거의 밝혀지는 단계까지 지금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소까지 특정을 하고 그그 예. 그 장소의 주인까지도 지금 알려고 하고 알, 그렇죠. 알려지고 지금 거의 뭐다 밝혀진 상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예. 저런. 일들을 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28일 날 소환을 때려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사를 마구 쏟아내서 결국 1월 1일 또 밥상에다가 1월 1일 양력서울의 밥상에다가 이재명이란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는 거는 m 비만 사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원세훈, 남재준, 뭐, 네. 이런 인간들을 전부 다 사면을 해줍니다. 자기가 잡아놨던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다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기자들을 보면은 정말 역겹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줘도 되는 겁니까,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 뇌리에서 지워버려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이,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데 네. 이명박은 음. 절대 사면해서는안될 인간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에서 그 부르짖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해서 이, 이명박 거라고 밝혀놨고 네. 그건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명박에 대해서 밝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그렇죠. 밝혀가지고 그냥 이명박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천억이 넘는 재산이 더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5천억도 넘겠죠. 그 네. 평가를 해보면 그런 그 그때 우리가 주식 다섯 주식을 살3% 사기 운동을 벌였을 때가 한 3년 전인데 그때가 네. 아, 5천억 정도 되었으니까 네. 지금은 뭐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3% 주식에, 어, 사가지고 안에 내부를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우리 결국은 못 들여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그런 것들을 사실 증여를 해가 의제를 해놓으면 의제 증여로 해서 세금을 반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당 부분을 곳곳로 한수를 해야 될 일인데 조치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리 그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이름으로 그 차명으로 보유했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들. 그것도 지금 다 흐지부지 됐어요. 아무도 네.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 추징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다스 의그 위장 계열사들 또는 음.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지사들에 대한 그 이름 명의가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재산은 불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어 어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지금 사면하면은 그나마 벌금 매겠는 것도 그것도 지금 남은 부분들은 다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벌금 80이요. 예.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참 심각합니다, 이게. 자, 이런 사면들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모욕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욕주기를 한 방에 어퍼컷을 날리고 카운터펀치를 날리시라고. 혹시라도 친인척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누가 이렇게 헐뜯게 되면은 어퍼컷 날려드리라고 저희들 오늘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놈의 정부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 짧게 봐야.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을 자르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용산 구청장이 얼마나 상납을 했으면 용산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별의별 걸다 썼어요. 집무실 가로등 정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빈 이동 노선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추경을 집행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그 경내에 있거나 가로등이면은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용산구에 있다고 해서 용산구에서 전용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은 뭐 나쁜 말을 하면 사실 잘 보이려고 뇌물 준거나 마찬가지죠. 뇌물이죠. 세금으로 뇌물 준 거예요. 네.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청장이 어? 또 용산구에 있는 시의원들,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짬짬이를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상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뇌물입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딱 어떤 항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고기에 예. 쓰이도록 돼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전용해서 쓸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이제 용산 구청 간내가 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산 주민들을 위한 그 공통된 목적에서 썼다고 하면 용산구청이 어,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전혀 주민들하고 등... 관계없는 데를 <laughs> 네.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용산구청이 대통령실에 상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실 주변 가로등 정비, 대통령실 주변 도로공사, 한남동 관저 일대 제설 지원까지. 아니... 한남동 관저의 눈은 자기네들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집앞 내가 눈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청 혈세로 치웁니까? 대통령실은 거짓입니까? 이거를 추경까지 편성해서 지출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뭐를 해줘도가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이 추경을 허락을 해줍니까? 의원들은. 그냥 거수인 줄 아세요? 이런 거 감시하라고 이런 헛돈 쓰는 거 감시하라고 구의회 시의회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참담합니다. 참담. 이래가지고 나간 돈이 보니까 뭐 거의 10억 가까워요. 주변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쓴 돈만 해도 4억 8천 중에 3억이 추경. 응? 그러니까 예, 지금 예산을 지금 청, 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나와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원래 그~ 용산구청에서는 없던 예산이 바로 생겼죠 예. 그거 그안 자기 청와대에서 하면 대,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럼요 그거를 그렇죠? 용산구청에서 굳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특수 활동비 쓰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특활비 영수증도 안 쓰고 그거는 뭐 추경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뭐 예산 전용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특수 활동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특수 활동비는 다른 데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숨겨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한거다 차곡차곡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지금 연휴 기간에 만나는 모든 분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모는 그럼 뭐하고 있느냐? 응, 대통령실은 이러고 있는데 장모는 뭐하고 있었는가? 자, 2022년 10월 28일 공판에서 녹취록을 검사가 깝니다. 지금 검사들은 보면은 이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진행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공판 검사가 지금 작심을 하고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저 내용을 뭐 검사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를 일도 없을 거고 네. 공판 검사들은 저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모르고는 자기들이 그 공소 유지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철저하게 다 알고 있는데 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는 검찰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어.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그 검사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예.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최연순이 권호수로부터 정보를 들어서 그것을 이게 주가 조작 정보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신한 증권의 신한 투자의 그 실무자한테 얘기를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녹취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이유는 이런 거 적발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 수사 들어가라고. 예, 네, 원래 이제 그 녹취를 하게 된 대,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접 매장에 가서 직접 사고 팔고를 못 하니까 네. 전화 주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중에 내가 책임을 주문했는데 아, 내 팔지 마라고 했는데, 왜 팔았냐? 왜 팔았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증권회사 직원들이 자기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모든 녹취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 그, 그때 당신이 이거 팔아달라고 했지 않느냐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녹취가 되는 것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나온 녹취록은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고, 그것들이 주요 증거자료가 되는 거죠. 네. 예. 2022년 10월 28일 공판에서 2010년도쯤이죠. 네. 1차 1차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네. 그 시점에 최은순 씨가 그 신한은행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팔아 달라고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그 네. 그 그냥 그냥 팔아만 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별, 좀 힘들 텐데. 전체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내거다 팔아, 그냥 다싹 팔아. 혼자 말고 있어. 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를 내놓았대. 네? 신한증권 네. 담당자 깜짝 놀라요. 그렇죠. 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네? 이거는 이건 주주가 조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신한증권 담당자한테.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되는 거는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지만. 어 그 내부자 정보를 네. 이용한 사전 거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값이 떨어질 거니까 네. 내부, 그, 그, 건호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 네. 삼천오백 원으로 딜을 한다고. 딜을 하니까 지금 안 팔면 그보다 더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 떨어지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 최고점이었다고 합니다. 더잊지 못해서 축가요 그래서 일단 저기서 손해를 안 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가정들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저렇게 팔아치운 거이든 저게 주가 조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려고 네. 그거 그것이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주작이잖아요. 조작이죠. 그것이 아니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나 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큰일 난대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어,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그게 뭐야? 주가, 주가 조작이죠.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어?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 먹으라고 하고 내버려 둬. <laughs> 이러면서 예. 수익은 61%를 내고요. 최운순 동일 IP 거래 예, 246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자 정보를 어 알고 미리 사전에 팔아치우는 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거 말고 그다음 에또 통정매매라고 예. 또 밝혀졌거든요. 예. 통정매매는 서로 내가 팔 테니 네가 사라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 순순식간에 사고 파는 걸을 청리하는 예. 게 지, 지난번에 나왔죠. 삼0뭐 예. 얼마? 초 만에 3, 파, 뭐, 사게 사, 되고. 바로 전량이 되는, 예. 전량을 팔만 중가 그를 예. 전량을 삼천뭐 삼백 원인가에 전량을 팔아 치우는 그럼 산 사람도 그쪽 상대방이 누가 샀는지 그 조사가 다돼 있을 예. 거라고요. 저런 게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가 조작의 하나의 유형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 아니고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가,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들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주 정, 그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은 공판 기록이 다 나오고 있는데 특검을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이럴 때를 위해서 특검을 하라는 건데 민주당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마카 TV가 만든 어, 이 뉴스타파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음, 짧은 영상 클립, 요거 어, 젊은 애들한테 잘 먹힐 거라고 봅니다. 이마카 TV에서 영상 클립 확인하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타파가 연일 이름 값을 합니다. 21일날 이 자료, 우리, 그, 어, 대장동이 우리 정, 전문이기 때문에 요걸 <laughs> 예. 한번 언급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말 특별한 얘기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진상 공소장을 분석해 봤더니 공소장이 애매해져요. 오히려 공소장이, 공소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수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혐의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새로운 증거물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오히려, 그냥, 구체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인 언론 등을 통해서 피고 정진상을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하는 사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laughs> 정치적 동지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동지는 다르잖아요. 아 다르고 그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먼저 빙고. 바, 박근혜하고 사실은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엮으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족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최, 최순실을 그 박근혜하고 엮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 공동체다. 음.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엮으려고 해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예. 최순실과 박근혜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하고 엮으려고 보니까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경제적 공동체니까. 네. 서로 다른 자기 가족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안고 있고 그러니까 금전거래는 거의 안 했어요, 두 사이에. 그, 없죠.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엮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이제 시작했는데 예. 사실 정치적 공동체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이면 다 정치적 공동체예요 예. 그럼 그, 그건 맞는 말이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건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경제적 예. 공동체처럼 엮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도, 그런데 그 공동체까지도 못, 못 가고 예. 지금 정치적, 정치적 동지라고 바꿨어요. 동지는 그야말로 뜻을 같은 동자에 뜻짓자를 서 같은 뜻을 같이 한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제하고 무슨 관계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게 문제가 되면 우리들도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는 또 심지어 방송 동지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laughs> 우리 엮어가지고, 어? 뭐, 이, 이익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디 저수지에다 놓고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법원에서는 연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 그 영능 경우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때 예. 내가 직접 안 받았고 예. 제3자한테 예.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같은 그, 나, 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치적 공동체는 그 제삼자한테 줬는데 정치적 공동체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하고 정치적 공동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지금 여러분 또 이번에 지금 한창 문제가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음. 성남FC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성남FC의 그 대표가 성남시장이 당연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3자뇌 물질로 읽었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럼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성남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FC 대표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갖다 경제적 공동체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엮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3자뇌 물로. 그게 그것도 그, 그 고비도 안 맞는. 안 맞을 분들은 여기서 지금 뭐하는지?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 그 다음에 더, 그보다 더 느슨한 정치적 동지? 동, 동지는 생각이 같으면 다 정치적 동지예요 네. 정말 참. 또 완화된 걸 보십시오. 공소장 23쪽을 보면 정진상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기 위해서 대장동 팀을 위례 사업자로 내정해줬다라고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의 개입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진상이 다 내정했다, 대정, 뭐, 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정진상의 직권에는 저게 없어요. 아,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이건 오히려 공소장이 더더욱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공소장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소설을 썼어요.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정진상, 그, 지금 현재 당대표 비서실장이었죠. 네. 어, 그,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거를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증거나 이런 것도 이야기 했는데 어디 뭐그 박스가 뭐 나중에 발견됐느니 뭐 돈을 그, 그 어디 아파트 가는데 CCTV가 없는 <laughs> 없는 데를 들어가고. <laughs>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지금 안 됐잖아요. 예. 뜻대로.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엮을 수 있는 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가 사전에 뭐 위례에다가 넣어주고 하려고 했데 위례에 넣어줄 수 있는 사, 그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 네.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음. 못하니까 정진상이라는 정진상. 아주 그 고리를 지금 연결하는데 그 고리가 지금 썩은 동화줄이다. 그런데 정진상은 그런 쪽에 애초에 이렇게 개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갖고 있는 거는 주로 정치, 정책, 정책, 요런 쪽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이쪽은 아예 개입을 안 한다니까? 어?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걸 결정했다 그러면 사람이 누가 믿겠냐고. 아니, 재판부를 갖다 설득해봐라. 더 오히려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검사 또, 자, 13쪽에 보면 이재명 재선 자금 4억 원이라고 예전에는 썩어, 딱 썼거든요. 이기성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근데 4억 원을 준 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기성이. 네. 그래갖고 수억 원으로 바꿨어요, 수억 원으로. <laughs> 참. 그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박영수의,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으로, 조카. 동생으로 아, 지금, 동생, 지금 알려져 동생? 있죠. 그런데 응. 그저 사람이 사실은 위례에서 그 분양 대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건설업체 그 시행사들이 돈을 빼는 방법의 중요한 루트가 분양 대행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분양 대행을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래도 그 분양 대행사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걸로 해서 돈을 빼 가지고 그걸 비자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네. 이제 상시 일반적인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돈을 뺐어야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 저 사람이 만약 이재명 쪽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 벌써도 이야기가 다거기게 나왔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렵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다이트로쏙 빼면 되는데. 그렇죠. 나 내가 이 누굴 거쳐, 거쳐, 누굴 거쳐서 왜거쳐 거쳐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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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는 거죠. <laughs> 참, 진짜. 자 그리고 이게 참 골때립니다. 응? 공소장 1 6쪽에 정진상이 위례개발공모가 시작되기 전 2013년 4월에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응? 구속영장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의 뇌물을 갖다 받았다는 게 유흥주점에서 현금 9천만 원을 썼다는 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골 때린 거는 유흥주점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일식집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게 바로 이거예요. 아, 저번에는 일식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유흥주점이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유동규는, 예. 나무에게 돈을 요구하여 네. 그때 유동규 신분은 공무원으로 그 준용되는 신분이에요. 네. 그래, 그럼 저거를 돈을 받았으면 일단 뇌물인 거예요. 그렇죠. 유동규가 뇌물수수를 한 유동규가 뇌물수수예요. 100%. 그 9천만 원 먼저 받은 걸로 유동규를 먼저 문제를 삼아야 그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죄를 그 저, 줘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면 유동규가 제일 먼저 가장 큰 주범이죠 주범, 주, 주, 주범. 중, 중요 범죄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공유로 바꾸고 있죠 연결하고 가고 네. 있잖아요 아니 <laughs> <laughs> 그런데 공유를 하는데 중간에 또 슈킹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저 내용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있는데요. 그럼요 저, 저 내용도 잘 맞지 않지만 근데 판사가 바보가 아닌데, 이 검사들이 저렇게 소설을 쓰면 판사가 그냥 알아, 그저 알아듣고 자, 찰떡같이 만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보세요. 모양이에요. 그리고 녹취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000. 이거 갖다가 처음에 정형하기로 합니다. 1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수수료 뗐다고, 부가세 뗐다고 생각하면. 근데 아니, 유동규가 꼭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어? 거긴 정치 나가면 정치 자금도 줘야 돼? 뭐 이러면서. 거기 정치 나가면 정치 자금이라는 게 누구예요? 거기가 유동규예요, 유동규. <laughs> 그죠 유동규가 정치 나가면 정치 자금도 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정치 자금이란 말만 딱 잘라, 짤라, 잘라가지고. 이 정치 자금이란 말이 드디어! 이재명의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유동규가 지금 이미 이때, 이 어림에서부터 자기가 정말 이렇게 좀 해, 나가기 위해선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노,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니까 본부장으로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본부장으로 있지 사장으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 안 되면 자기 정치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여기가 서영궁이에요. 서영궁이 그 거기에는 서영궁이라고 하는 곳은 뭐그유흥 주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층에 일식집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식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예 네, 일식집 얘기 나왔잖아요. 그 뭐, 삼천만 원을, 사천만 원을 받아가 천만 원을 그 서빙하는 여자분한테 줬다고 그렇게 예.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또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 저, 천만 원을 서빙하는 여성한테 줬다는 건 다른 유흥주점에서 삼천만 원 받았을 때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천만 원을 일식집에서 받은 거를, 어. 그거를 검사가 헷갈렸는지 공소장에다가 유흥 주점에서 9천만 원을 받았고 쓴 거예요. <laughs> 이걸섞어서 유흥 주점에서 3천만 원 받은 거고 그중에 1천만 원을 어 내가 진짜 그준 여자 이름도 안다. 어? 저희은씨 <laughs> 들어가는 여성에게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주기 위해서 나무이 하도 다, 그 유동규가 막 재우쳐서 막 닥달하니까 돈을 빌려다 준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그 1천만 원을 주니까 나무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보세요. 9천만 원을 주면서 지들끼리 뭐하나. 증거자료 남겨, 남겨놓겠다고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유동규를 엮어놓으려고 하는 사진 찍은 거지. 이게 여기서 이재명이 어디 나오고 김영희 어디 나오고 정지상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 보세요. 저건 전부 유동규하고 관련된 거고. 예. 시, 실질적으로 검사라고 하면 은 정상적인 검사라고 하면 은저 상황에서는 유동규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자 보세요. 처음에 유동률은 총,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총 4억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4억이란 말이 나왔던 네. 거예요. 근데 중간에 봤더니 얘가 뭐 포르쉐 사느라고 얼마, 뭐 하려고 얼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그 중에 썼어. 네.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들이. 그것도 심지어 재판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3,500만 원은 제가, 어, 아내 통장에 넣는데, 었 아내가 포르쉐 사는데 썼습니다. 그건 제가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악이라는말 그 자체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성, 성립되지 않죠. 이제 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그 정진상 그 씨가 지금 저 일체 그 진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재판 관정에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쪽 입장을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예. 제가 볼때전 내용이라면은 100% 깨집니다. 예. 그러면서 유동규의 죄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었 뇌물 수수에서 뇌물 공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이.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계속 인정하려고 바라을라는그 가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증거인멸 정도를 네가 인정해야 약간이라도 벌을 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검찰이 속닥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나무, 남우, 나무이 아, 아니고, 저 유동규를 뇌물 공료로 지금 하고, 뇌물 스스로 일단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뇌물 수수였습니다. 수수이죠 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 받아갖고 여기 지금 보면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냈잖아요. 네. 4억 이천을. 이건 100%트 뇌물 수수죠. 일단 뇌물 수수를 하고 난 다음에 줬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니, 보세요. 그래서 사, 단체 사진까지 찍잖아. 네. 뜯기는 사람들이 나 증거 남기겠다고 그래,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연결을 못 하는 거야. 유동규가. 아 내가 뇌물 수수가 되, 수, 수술을 해가지고 뇌물 공여를 했다고 가면은 지금 죄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음. 수술은 여기서 빼줘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정확한 판사라면은 수술을 하고 공여를 했다고 가, 가면은 판사가 어, 그거는 자기가 충분히 죄를 그 받을 각오를 하고 뇌물 공여를 했다고 밝힌다고 보는 거지. 뇌물 수술을 한 거를 빼고 뇌물공여만 가면은 이거는 내 죄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밝힌 거기 때문에 맞아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나무계 이 정리하는 이 계산에서 저 0.2억이 나왔잖아요. 오늘 2014년 5월 29일에 0.2억이 갔으니까,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0.2억이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유흥주점에서 아. 3천만 원을 줬는데 눈앞에서 천만 원의 팁을 줘놓고, 야, 난 받은 거 이천밖에 없어. 그래서 영점이 여기 되는게 아닐까. 그러면 유동규가 얼마나 개새끼입니까, 솔직히. 그, 그, 정말 네. 저런 음. 사람이 그, 그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사실 좀. 좀 그니까,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잘못은 저런 사람을 썼다는, 저런 거죠?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자, 요 타임에서 우리 짧게 전화할 말씀 듣고,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치는 자신감과 오래가는 지구력, 마블 맥스 소팔메트 골드입니다.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소팔메토, 식약처 인증까지 받은 안심 제품으로 심의를 거쳐 통과되고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로르산, 이게 소팔메토래요. 7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 70mg인 이유가 식약처가 인정한 최대 함량, 이약 중에서 1일 1회 먹는 최대 함량이 115mg이에요. 그런데 한의삭 박사가 지금 이렇게 닥터 마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면 한의삭 박사가 이거를 감수하고 직접 레시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식약처 하루 권장량인 70mg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70m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지구력 증진에 효과적인 옥타코산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천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철새들의 에너지원 옥타코산올. 남성 건강에 좋은 발기부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소팔메토. 이제는 소변 볼 때마다 끊긴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 없이 매일매일 시원합니다. 이거 사서 남편에게 먹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한 한 주만 먹어보면 은 그냥 아, 다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거든요. 우리 좀 드셔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음. 현재는 좀, 점점, 좀더 먹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드셔보셨나요? 일주일 정도 된것 네. 같습니다. 이제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때더 효과가 있고요. 저는 이거 한 달째 먹어봤는데, 아, 강추합니다. 예. 50 넘어서 좀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 드셔보십시오. 지금 현재 3개월본을 구매하면은 플러스 원 해가지고 4개를 드립니다 음. 요거 하나가 이게 하나가 한 달치에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6개가 딱한개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게 일주일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드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6개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먹고 일요일날 하루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5주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드시면 4주 정도 다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 5, 30 해가지고 30알이 들어가 있는 저는 매일 지금 먹고 네.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지금 이게 연질 캡슐이어서 목 넘김이 진짜 좋습니다. 한번 드셔, 드셔보시죠. 네. 네. 저는 먹고 와가지고 하루, 네. 하루에 두개 먹으면 어, 부담이 되시죠. 예. 네. 네. 자, 그러니까 연질 캡슐 야. 이건 뭐, 먹어봐야지 알수 있는 사람 아는 거니까요. 목 넘김이 편안합니다. 목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매끌매끌하게 해서. 자, 그냥. 요렇게 드시고, 그리고 뭐, 일상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수대로, 예,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차 세트가 선물로 갑니다. 이차 세트만 해도 지금 3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차 세트를 그냥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에. 작두콩차 비염에 음. 좋습니다. 음. 호박 파차 붓기를 빼줘요. 도라지 생강차 이거는 목에 너무 좋죠. 목이 텁텁하거나 목이 쉬웠다거나 이럴 때 저는 사실 그, 그 호박하고 예. 그 도라지는 목에 좋은 건다 아는 거죠. 예. 호박도 붓기 빠진다는 건다 아시는 거고 작두 콩차가 비염에 좋다는 건다처 예.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요즘에 히트예요. 음. 이 작두콩차가 실제로 그 효과가 확인되니까. 작두콩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에 예.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작두콩 드시고 효과 봤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이거 솔직히 온 가족이, 아빠는 이걸 드시더라도, 아빠는 이걸 드시더라도 요거 받으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잖아요. 요거만 따로 선물해도 괜찮잖아요. 그냥 연말 선물이 그냥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용 전화번호가 1899-4249, 1899-4249, 그리고 전용 링크 또 우리 공개해 놨습니다. 그 링크로 가면 닥터마블에서 그냥 들어갔을 때 없던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수 있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블 맥스였습니다. 오늘 지금서부터 여러분께 대장동의 그 700억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700억이 뭐 유동규가 뭐 김용 정진상 이재명이 쓰라고 만들어놓은 저수지였다 이런 개소리 이제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동규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솔직히 녹취록에는 다 유동규가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알지만 유동규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돈, 이 돈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검찰에서 저수지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자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말하고 있는 저수지라면 누굴 위한 저수지일까? 지금부터 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은 전석진 변호사가, 어, 자기가 정리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원천 소스는 안원구 청장님의 분석. 네. 이게 원천 소스예요. 그래서 그 전석진, 안원구 커플의 그 놀라운 그런 정리를 지금서부터 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나단 특검의 선임 이렇게 놨습니다. 이 특검은 누구냐? 박영수를 말합니다. 2016년 11월 달에 어, 최순실 박근혜 국정 농단에 대한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하죠. 그렇죠. 그 특검이 이제 선정된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박영수로 이제 특검이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박영수, 조승식. 예. 이두 사람 중에서 특별히 박영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이유가 충격적이게도 최재경이, 최재경이 박영수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박지원이 추천했다면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재경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이게 왜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최재경이 2016년도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했었죠. 맞습니다. 하게 되죠. 물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사표를 내긴 냅니다. 마지막, 마지막 민정수석 예, 마지막 민정수석은 아닌데 예. 민정수석 요때그 아주 그 특검에서 박근혜 탄핵이 되기 전까지 예. 그때 민정수석으로 어, 있었던 사람이 맞저 최재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재경이 누굽니까? 50억 클럽 아닙니까? 예, 이 최재경은 그 50억 클럽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했던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의 중수부라고 하는 중수부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했고 그 중수부의 수사팀장으로 있던 중수, 중수과장으로 있던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주임과장이었죠. 그, 그 당시 그 수사, 수사를 수사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은 어, 윤석열 씨의 상관이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재경이 왜 50억 클럽이었는지가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에서는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 알면서도 쓰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재경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의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의 상관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박영수는 윤석열에게 조형을 보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오면, 오면 돼. 라는 고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 최재경이 만약에 박영수를 몰랐다면 이 상황이 가능했겠습니까? 최재경이 상관이니까 밑에서 조우영을 갖다가 날리 그렇게 할때 직접적으로 지휘를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재경한테까지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우영을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못 풀어주죠. 당연하죠.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박영수 씨는 어, 최재경 이전에 또그 중수부장을 했던 사람이죠. 음. 그 그러니까 중수부장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최재경이 박영수를 음. 이제 보다는 후배고 후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박영수는 이미 최재경이 중수부장을 할 때는 박영수는 이미 옷을 벗고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우영이 그 부산 저축은행에 10억을 받고 1, 1,550 1,155억을 그 빌려 온대로 간그 조우영을 어 그때 수사할 때는 박영수가 그 조우영을 그 윤석열한테 부탁했다기 보다는 그 위선에서 부탁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최재경한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그 다음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 밑에 있던 수사팀장을 하든 과장을 하든 윤석열과 커피를 뭐한잔 주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최재경이 왜 50억 클럭에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직도 몰라? <웃음> 아직도 <웃음> 몰라? 자, 그럼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박영수가요. 박영수가요, 키넨 파트너스의 고문이었습니다. 네. 고문으로 있으면서 무려 3억 7천을 고문료도 수용을, 저, 수령을 수, 수, 했어요. 수령죠 네.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의 고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죠. 네. 자. 키넨 파트너스라는 게 저, 자료가 있죠. 짜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한장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 사실은 키넨 파트너스의 자료는 좀앞 다른 장도 있는데 예. 이키넨 파트너스라는 곳이 어그 박중수라는 사람이 대표로 등장하는데 예. 이키넨 파트너스를 좀더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예, 자료. 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원래가 있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 그 박중수는 어디에 있었냐 베네딕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채태원이라는 그 SK 회장이 음. 행령으로 구속될 당시에 있던 그 회사가 그 회사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베네딕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박중수가. 예. 그러니까 채태원이가 2013년도에 구속이 딱 되니까 1월에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되니까 그 베네딕트 인베스트먼트에서 박중수라는 사람이 키인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키넨 파트너스가 왜 중요하냐 면이 여기에 키넨 파트너스의 돈을 처음에 그 400억을 빌려주고 예. 나중에 647억을 빌려줬다가 투자로 전환하는 음. 그런 일을 키넨 파트너스가 중간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다 주냐 하면은 일부는 나무기한테 60억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는 하천대 위에다가 빌려줍니다. 그런데이 돈이 왜 중요하냐면 음. 그동안에 뭐저 이강길 씨가 시세부를 통해 가지고 막 땅도 그다 주, 주민들하고 다해 놨는데 이 시드머니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드머니는 이제 땅을 사고나 하는데 필요한 시드머니가 아니라 완전 아니, 사무실 운영하고 그렇죠. 뭐 설계도 빼야 네. 되고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어는 네. 돈들이 다 필요한데 그 돈을 만드는데 공교롭게도 (400억을) 빌려주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나무기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나무기한테 왜 키넨 파트너스가 나무기한테 왜 빌려줬을까 요 (2015년에) 빌려주는데 이때 당시가 아마 그~ 박영수 변호사가 예. 변협회장에 막 출마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남욱은 그걸 돕고 아예 그 나... 사무실을 그 박영수 로펌에다 차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변협회장 선거도 돕고 이 꿍짝꿍짝 이런 일들을 갖다 또 같이 그림을 그려서 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때돈 흐름을 보는 방법에 있고 예. 사람들하고 관계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예. 두개다 일치하면 그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이는 그 당시에 그 박영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박영수가 변협 회장을 할때 변협 회장 선거를 직접 뛰었던 친구고, 그 다음에 그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어, 박영수 씨가 그이 대장동을 이런 민간 합작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민간 민간, 민간 단독 할때민 혼자서 단독으로 하려고 시도를 할때 같이 나무기와 박영수가 같이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영수를 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인지 조금 더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파편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뭐 지금 이거 완전히 새로운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대장동을 어, 4억권을 나무기가 가져갔을 때 그때 나무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 이미 박영수가 연루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연루가 아니 그 박영수라는 중수부장 출신 고검장 출신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그 네. 그 조우영이라는 브로커 하나 그 구해 주려고 저 일에 뛰어들었겠어요? 그, 돈, 돈 얼마 받는다고? <laughs> 돈 얼마 받는다고? 어? 그 조우영이는 또 어떤 애야? 부산저축은행에 1 1 1 5억을 갖다 불법 대출 받게 해준 애 아니야? 그렇죠. 그 개를 뽑아주는 이유가 뭐야? 1115억을 인마이 포켓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 사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민간, 민간이 혼자서 사업을 했으면은 이 모든 수익을 성남시에서 가져갈 것까지 한 1조 원을 되는 수익을 전부 다인마이 포켓 할수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그안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1115억은 부산저축은행이 먼저 집어넣어 놨고 예. 그거를 어, 딱 보니까 이건 검사들만 아는 거야. 딱 들여다보니까, 어? 잠깐만. 여기서 얘를 갖다가 내가 구해주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좌지우지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건 나중에 떼돈이 되겠는데? 이런 걸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느냐? 그,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그거 말고는 그런 거물이 여기에 무슨 그 조우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 단견이죠, 사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 키네파트너스가 박영수 때문에 움직였구나. 박영수 때문에 이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거의 천억을 네. 주는구나. 그럼 이해가 되죠. 남욱 때문에 줬, 줬겠어요? 남욱 때문에 줬다면 남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박근혜를 움직인다거나 최순실을 움직인다거나 그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남욱은 그 정도 위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직거리 보세요. 어? 유동규한테 뺨이나 맞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남욱이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었으면, 보세요. 김만배도, 김만배도 지금 보면은 모든 이 사업을 다 주무른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고 박영수하고도 친하고 윤석열하고 쌍욕하는 사이인데 그런데도 김만배도 사실은 지금 꼼짝 못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들한테 검사들한테 안 당하는 그 분이 누굽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그 김만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 사실은 김만배 씨가 어, 박영수하고도 아주 가깝다고 봐요. 그럼요, 굉장히 그, 가깝죠. 그 남욱이라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박영수하고 가까우니까 김만배가 같이 손을 잡고 할수 있었다고 봐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돈 400억을 처음에 주고 난 다음에 돈 400억을 받는, 도, 돌려받는 과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400억은 15년도에 줬거든요. 그렇죠. 15년도에 주고 다시 어, 2017년도에 626억 원을 다시 그 차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그 대장동을 그 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성남의 뜰하고 합작을 할때 하천대유로서의 돈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어떤 시점이고 하면은 대장동 사업의 땅 작업이 끝나고 음. 그 다섯 개의 블록을 분양을 받잖아요. 예. 거기에 필요한 그 사업 차익금이에요. 맞습니다. 그이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400억은 어디론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400억은 어, 쉽게 말하면 마른 차익금인데 예. 돌려받지 돌려 않... 않을 차익금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00억을 찾아드리잖아요. 우리가 예. 이 400억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드렸잖아요. 우리 여러 <laughs> 방송을 통해서 그 400억은 김만배가 자기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2분 50억, 2분 50억, 2분 30억 <laughs> 합하니까 380억이 나와. <laughs> 어디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4 0 0억 결과적으로 그 50억 클럽에게 나눠줘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은 아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음? 일종의 세탁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그렇죠. 시드 머니 실제로 필요한 시드 머니를 쓰는 것. 음.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바로 직접 주면 돈을 50억씩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뇌물을 50억씩 현금으로 준다는 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 쿠션을 이제 용으로 서로 서로가 이해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엔 이런 식으로 뇌물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어, 사모펀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무슨, 뭐? CCTV를 피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어? 가방에 넣어서 얼마를. 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금. 누가 요즘에 그렇게 뇌물을 주니 얼마나 하이테크. 얼마나 진짜 IT 국 다운 그런 방법입니까? 어? 더군다나 이런 게 수백 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수백 개를 막말로 드라마에서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뇌물 전달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열쇠 하나 딱 전달해서 가면 문서가 딱 있는데 그 문서에 사인만 하면은 펀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저 돈이 들었으면 은 차익금이라고 잡혀 있었으면 은 차익금을 갚아,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갚으면 은그 차익금 갚, 갚았는 내역이 그 있어야 내역을 딱그저 장부에 정리할 회계 수 회계장부에 나와 있어요. 이자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주면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하겠습니다. 특검의 숙제. 이 특검의 숙제라고 하는 게 뭐냐. 2016년 12월에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이 중요한 녹취록을 하나 확보합니다. 네. 그 녹취록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막으로도 꼭 보여주세요. 2015년, 또 15년이나 15년. 네. 2015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15년도에 하천대유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요. 4월달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2015년 8월 10일에 화천 대우가 만들어진 지 4개월 뒤에 8월 1 4일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SK 부회장이 예. 의정부 교도소에 가 가지고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을 만나요.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녹취록을 하나 만들게 작성하게 되는데 뉴스타파 그 보도내 자료를 하나 좀 띄워 주시죠. 예, 뉴스타파 보도 자료? 예, 여기 요요 부분들을 이제 줄친 부분하고 그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잘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됩니다. 자 일단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7월 13일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서 사면을 부탁합니다. 그때 안 수석이 아 SK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고 대통령 간담회나 면담 때 발표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방법을 좀 알려주죠. 예, 김창근이라는 사람은 삼성으로 치면 은그 옛날에 그 이학수. 구조, 구조본, 이학수와 같은 네, 사람이에요. 그 여기는 비서실장입니다. 실 회장의 비서실장. 그래서 김창근 회장이 이 얘기를 딱 알아, 잘, 너무 잘 알아들었어. 요 <laughs> 너무 잘 알아들어서 20일날 안수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경제수석님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 일간뵐수 있는 장소에 말씀드려 주면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자, 그래서 어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김창근 회장을 청와대 부근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안가에서 24일. 그렇죠. 무슨 약속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안종범 경제수석에 전화를 해서 8일5 특사와 관련해 현재 재계 총수 등의 사면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은 SK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만,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SK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저런 내용을 보면은, 예. 그 당시에 박근혜가, 자기 머릿 속에서 나올 수만한 이야기 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누가 저것까지 다 써줬지 않나요? 그렇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이 8월 10일에 김영태 SK 부회장의 최태원 회장 교도소 면회가 성사되고 그때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희한한 대화를 나눕니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예. 분명하게 숙제를 주었다. 왕의장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또 이거 설명을 하고 있죠. 왕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은? 귀국은 최태원이겠죠. 사면. 최태원의 네. 사면. 그리고 숙제는? SK가 치러야 할 때까지. <웃음> <웃음> <laughs> 이 대가가 뭐냐, 이거야, 대가가. 그래서 지금 2017년도 1월 12일자 유스타파 기사가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제가 저 부분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13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을 공식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기 직전에 어 김창근 회장이 안수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 보국의 앞장서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태영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근 드림. 8월 14일에 SK는 SK 최태원은 출소합니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출소한 재벌 총수는 최태원이 유일했고요.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미루와 K스포츠 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숙제죠. 아니, 그, 저는 그걸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이 숙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석진 변호사하고 내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전석진 변호사는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이야기를 했다가 SK로부터 고발당했죠. 오케이. 자, 숙제가 111억 원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 그 얘기는 네. 근데 아, 좀 국회의원이 하나 왔었으면 아고그 <laughs> 얘기는 나, 나중에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점과 그 당시의 특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네. 자, 요 이전에 자, 최태원 회장이 2013년 1월 달에 구속이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2014년도에 어떤 기업이 하나가 그 사모펀드로 하나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게 다시 또 2017, 16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고, 또. 그거는 여기까지만. 예. 그래, 네. 넘어가는데. 예. 근데그 과정들하고 채, 태원 회장이 사면이 되는 게 2013년도에 구속이 됐다가 하천대유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예. 2015년 4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예. 2015년 14 15년도 8월달에 3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점상으로 예. 어, 하천 대유가 만들어지고 이게 된단 말이죠. 프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죠. 가동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상, 이두 축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보고 그렇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간에 그, 이 SK가 어 이런 과정에서 키앤 파트너스가 만들어져서 하천대유에 돈이 준 시점이 2015년도고 음. 15년도에 하천대유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거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최태,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일단 팩트니까 예.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특검은 보세요. 특검은 진짜 골 때린 게 숙제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111억 원이 숙제다라고 네. 끝! 한... 끝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1억 원을 가지고 또 미정 미정 뭐 문개고 하다가 뇌물인 뇌물인데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풀어줘. 자, 그때 특검이 누구였습니까? 박영수죠. 그 이게 좀, 정말 <laughs>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자, 박영수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이죠.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끔찍한, 끔찍한 이야기, 거예요. 이야기인데 어, 사실은 SK가 그 사, 그 사면 이루어지고 이 근데 특검이 20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 8월 달에 사면 이루어지고 이 그, 그, 그때 이미 키인 앤 파트너스의 고문이 박영수 였는데. 그리고 돈도 받았고. 음. 네. 그랬는데 그 뒤에 2016년도에 가서 특검을 할때또 박영수가 특검이 됩니다. 그걸 최재경이 추천을 해가지고. 50억 클럽 <laughs> 끼리 서로 추천해가지고. 근데 그 진짜 그 시점에 중요한 제한테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 저, 그 무렵에 채태원과 어, 박영수가 밖에서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특검 가기 전에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어, 아니 그뭐 그 만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검 가기 전에. 근데 특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경이 음. 최재경이 추천을 박여, 박근혜한테 했고 그때, 예. 그때까지도 박근혜라기보다는 그 누구죠 그한교안 씨가 대, 대응을 하고 있었나요? 예. 그 시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천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 결국은 아니요. 박드, 박근혜가 그때까지는 대통령이었어요. 특검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검 도가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제 박근혜가 뭐그 탄핵이, 탄핵이 진행되고 탄핵이, 그렇게 탄핵이 거죠. 국회에서 결의가 될 때까지는 예, 네. 그 박근혜가 했죠. 예. 네. 그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상... 솔직히 박 박영수가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특검을 했다고 저는 안 보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그 이명박 수사나 박근혜 특검이. 여러분들은 전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한계가 명확했던 게 돈은 전부 남겨놨잖아요. 언제든지 다 제기할 도, 수 있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특검에서 밝혀진 게 뭐죠? 박근혜 특검에서 밝혀진 어, 거는 정유란 말 사줬는 걸그 빌려줬다 그 사줬다가 했던 거 하고 예. 그다음 에 K 미르 재단의 돈이었다는 예. 거. 그거 외에 뭐를 밝혔나요? 그러니까요. 박근혜의 숨겨진 재산, 최순실 박근혜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수사를 전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명박이 구속되니까 아, 검찰이 수사를 다 했고 잘했는 걸로 지금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수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얘네들의 그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구형을 때리고 그리고 일정 정도 살게 한 다음에 다 사면을 통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면은 자, 아니, 자기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해봤자 네. 실질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1, 2년 이상을 썩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이 우리가 뭐 17년, 뭐 20년 이렇게 때려봤자 음. 결국은 1, 2년 살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는 돈을 찾아가 뺏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도 안 뺏었고 박근혜도 안 뺏은 거야. 아 지금 보세요. 그 김만배한테 돈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돈을 직접 해수 그 국가로 범죄 수익이니까 다 한수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단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건데. 그리고 걔네들이 구돈 가지고 댓글 조작단 사고 일베를 갖다 만들고, 어? 우리 유튜버들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이런 이 모양 이꼴을 나라를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그냥 줘요. 세금도 안 떼고 줘요, 심지어. 아니, 그 참, 그 이명박은 그냥 가, 자기 형하고 그, 저, 그 천안민름으로 돼 있던 거를 받아 올라가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세금 문제가 생기고 할 건데 음. 그거를 그냥 찾아줘 버리고 그냥 만 결과가 됐잖아요. 네. 이게 그 특, 여러분들 특검하고 그 당시 이명박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큰 오산인 거예요.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사면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열를낸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축소해서 111억 원이 사면에 될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게 뒤에 있는 거다.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덩어리가 대장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기 이제 그 K, 아까 이야기했던 그 뉴스 타파에서그 111억 을 그걸로 본다라고 본다. 얘기 했잖아요. 네, 여기요. 그렇게 한데, 저는, 111억을, 어 제가 보는 시각은, 111억 말로 삼성이 200m를 내고, 예. 그 당시에 뭐, 또, 여러 그 현대도, 현대도 내고, 롯데도 내고, 예. 뭐쭉 냈을 거예요. 그낸것 중에서 다른 사람다 처벌을 했어요. 그렇죠. 그 그게, 그런데 SK만 처벌이 안된 거야. 예. SK는 뭐로 처벌이 안 되냐? 1 1 1억냈 내는데, 아, 그거 우리 내고 싶어 낸게 아니라, 강요에 강요에 의해서. SK가 변명을 세 개를 했어요. 전경련이 그 금액을 지정해줬다. 다른 데도 다 지정했어요. 삼성도 지정했고 네. 롯데도 지정했고 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리고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제 사면의 대가였다. <laughs> <laughs> 아니 반도체 공장 증설은 지네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걸 지어주면 은 그냥 야 고마워. 야 역시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고마워. 사면해줄게 네. 이럽니까? 네. 거 이런 그 민주당은 그럴 수 있어 민주당은 정말 디귿 시으시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박근혜가 그럴 리가 있어요 이명박이 그럴 리가 있어요 지네들 주머니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런 걸 해주냐고요 솔직히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장동을 자꾸 주목을 하는데 저는 그 대장동의 시드머니는 어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심부름꾼의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름이라 그러죠. 마름 마름들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고 그게 5 0억클럽이 아닐까. 네. 그리고 그 아, 사람들이 그래서 다 보면은. SK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대장동 프로젝트나 SK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5 5 클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재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지금 여러 가지 연결되죠. 최재경은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관련된 일에도 관여돼 있고 음. 특검을 선정해 주는 데도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SK를 구해 준 거죠, 특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이게 이재명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아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이걸 이재명으로 갖다 붙인다는 정말 게. 정말 입에서 자꾸 지금 뭐가 나올라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laughs> 욕이 나올라 그러죠 그리고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강요에 의한 뭐 뇌물 공연은 그거는 무죄 뭐 비슷하게 의율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강요했습니까? 실제로 그 삼성도 강요당했다 그랬죠. 응? 그리고 뭐그주변에뭐그 모든 그 다른 회사들도 다 강요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가 성립된다고 해서 뇌물 공여가 성립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다들 알아서 다돈 주고 전부 다 강요당했다고 입을 맞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뇌물 공여에 대한 그 범죄는 따져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데도 다강요의한거 하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데도 다 S, 삼성도 그랬고 뭐 GS 그저 저쪽 어디죠 저저 롯데도 저, 저, 그랬고 다 음. 강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해가, 유일하게 SK만 유일하게 SK만 빠졌어요. 빠지면서 거기에 한 줄을 붙여준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 SK만.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 참. 그, 우리, 전석진 변호사가 분석해놓은 것도 보면, 예. 이런 거죠. 그, 최장이 회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예. 반도체 공장 증설은 사면 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수립한 투자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을 그렇죠. 했어요, 본인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가로 보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 다 똑같은 조건인데, 예. 뭐왜 얘기는 그거를 대가성이 대가성 없다고, 본 거야. 없, 없다고 보고 네. 그것만 푸, 풀어줬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수사한 사람들이 대가성이 얘는 없어 그러 그러니까 <laughs> 이게 정말 그 귀신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이 SK 계열사에 계열사에 또 고문이었고. 고문이 고문이었다가 그그 돈이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 고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됐고 예.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사면이 됐고 사면이 예. 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생기니까 또 거기에 특검으로 갑니다. 음. 세, 세상에 우연이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혐의 받은 진짜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님. 무혐의를 준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당신네들한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혐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면 로비를 갖다가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고 수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수사 절차 중에, 분명히, 자기도 사전, 사면 로비를 갖다 받았다는 거. 박영수가 사별 노미를 받았다는 거,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태원하고 특검 지금부터는 되기 전에 직전에 만났다니까 아직, 아직까지는 추 추측의 영역으로 인제 우리가 예. 가야 되는데 어, 또뭐 나중에 딴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추측의 영역으로 간다고 아, 한다면은 사면을 해, 해줄 때 어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특검을 했다고 세, 생각을 하면 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과정들을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딴데로 가고 가면서 지금 계속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돈의 그 최종 종착지를 찾아야 돼요. 네. 그두 개의 뭉텅이 돈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최태원의 1차 로비. 박근혜한테 뭔가를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1차 로비 있지 않습니까? 숙제? 예, 네, 숙제. 그 숙제에 관련돼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 숙제가 뭘까? 뭘까? 그렇죠. 진짜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기소의 대가가 일단은 그걸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키넨 파트너스 바로 박영수가 고문으로 있었던 실제로 이 로비가 진행될 때 박영수가 그때 고문이었어요. 화천대회에. 아, 저저저 키넨 저, 저, 파트너스에. 그런데 참 묘하게도, 참 묘하게도 최태원 회장이 풀려나오기 전에 화천대우라고 한 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로 400억의 SK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우연이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얼로 다시 받았다는 게 없어. 자료가 안 나와. 근데 남욱이라는 사람한테 60억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앤 파트너스와 남욱가의 관계를 보면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죠. <laughs>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죠. 네. 그 60억을 빌려준데돈 60억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0억을 빌려주는데 남욱이 뭐를 뭐를 담보로 빌렸겠어요? 자기 남욱의 그 키, 그 천화동인 4호인가요? 예. 네. 천화동인 4호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때 돈 그게 한 8천만 원인가 천만 원을 담보로 <laughs> 해가지고 60억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론에서 일부러 남욱은 얼마를 분배받았는지를 안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김만배가 1호를 통해서 700억 700억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그 700억이 사실은 둘로 나눈 돈이다. 어? 그러니까, 원래 화천대유 1호로 들어온 돈이 1200억인가 있는데, 그 중에 700억이 뭐 유동규의 돈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그 돈은 많이 들었어. 1호. 천화동인 1호의 돈은. 자, 그러면. 천화동인 4호. 남욱은 얼마의 돈을 배당받았을까요?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헉! 1,7억이에요, 1,7억! 그렇죠. 그런데 이 1,7억을 음. 그 받기 전에 네. 나무기가 60억을 빌려가잖아요. 네. 60억을 음. 빌려가는데 키네파트너스에서 빌려가려고 하면 음. 적어도 키네파트너스하고 나무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난 되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돈 60억을 우리가 빌리는데 내가 우리,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내는 그렇죠. 사이지만 60억이 있어요, 지금. 네. 빌려 돌라하면 빌려주겠어요, 함부로? <laughs> 모르겠습니다. 담, 저는, 담보로, 저는, 담보로 8천만 원짜리. 저는, 저, <laughs> 내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지분을 네. 내가 8천만 원짜리 지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이거 잘 되면은. 네. 갚을 때니까 60억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잘 60만, <laughs> <laughs> 60만 원 빌려드릴게요. 아, 니 담보를 보지 않아도 돼요. 60만 원 빌려드릴게. 네, 60억을 빌려. <laughs> 그런데 그 60억을 빌려 간다는 건는 이미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천 대유하고 이 키넨 파드너스가 어떤 관계길래 돈을 저렇게 400억을 빌려줍니까? 네. 나중에 600억을 투자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응. 이미 땅이 학, 그, 다 정, 정, 정지 작업이 다 됐고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 수익이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빌려주고 투자를 투자로 바뀌기 위해서 사, 할,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으로 처음에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허, 이게 진행되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니 지금은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돈이 생겼지만 처음 하는 때 거기서 60억을 빌려준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욱이 1,700억 좀 자막으로도 좀 써주세요. 남욱의 천화독인 4호 배당금이 1,700억 이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면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또한또하나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저이 전체 그 성남의 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성남의 뜰이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이런 겁니다. 확정 금리로 음. 돈을 내가 받아 갈 거를 확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에서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배당이 되면 먼저 받아가고 그 이상은 자기들이 정해진 금액 이상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책임 안 지고 또 예. 이익을 보더라도 책임 안 지는 그 저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성남 도시 개발 공사가 들어가 있죠. 예. 저건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몫인 거예요. 예. 저게 어~ 보면은 (1800억인가요) 예. 저거는 약정을 할때 예. 그~ 하천대위원... 1830억. 예. 천팔백억을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기로 돼있다는 네. 거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그 공단에 있는 그, 그 공원을 만드는데 이천억이 들어가는 거를 네. 하천도유 누가 부담해라 네. 성, 성남 뜨에서 먼저 그걸 먼저 부담 돈을 넣고 네.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천팔백억 주라 그렇죠 그래도 한 천팔백억 은 받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네. 했는데 나중에 돈을 더 받아가고 지천 오천오백억을 다뜯다더 받아갔죠. 네. 그러고 남는 돈이 이게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네. 4 0 4 0억을이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자 그런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보통주라는 게 실질적인 주인인데 SK 증권에서 지금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6만 주를 가지고 있죠. 네. 6만 주가 85.72%니까 네. 사실상 저거는 이천하동인 숨어 있는 1호부터 7호. 네. 저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이 수혜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하천대유 자산 관리가 14.28%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거는 우리 그 사모펀드에서 그 LP와 GP를 나누면 이 밑에 거는 LP고 그렇죠. 저 위엔 GP인데 그 GP 중에서 하천대유 몫이 15%, 15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숨어 있는 SK 증권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sk증권을 소거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아니까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김만배라고 돼 있는 저 천화동인 1호 거 예. 저게 이재명 측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7 0 0억인지뭐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어. 실질적으로 받았는 돈이 받았는 게 몫은 저렇게 정해진 거고 돈을 받았는 거는 얼만지는 지금 모르, 모르겠어요. 네. 찾아갔는 돈은 얼마를 지금 저, 저것도 일종, 일종의 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받아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몫으로 그냥 바로 세금 안 내고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저희 그렇죠. 저 배당이 됐으면 배당 세액을 내고 배당을 해주고 그 배당을 받았는 사람들이 또 가져가면 은 소득세를 또 내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가정들을 지금 밟게 되는데 그 속에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저거를 주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주면 그냥 주면 증여가 될 거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줘야 되는 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유동규가 자꾸 이 내용을 유동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숨어 있으니까 그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니까 김만배가 니가 받아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음. 하면서 받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죽고 저렇게 하면 저거 죽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어, 그래 뭐 돌락하면 줄, 줄 수는 있는데 가져가는 순간 니는 그냥 죽어. 공무원 신분 아니야. 음. 네가 공무원 신분인데 저돈 받아가면은 넌 죽어. 넌 죽어. 뇌물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유동규가 그 이재명 쪽에 준다고 하면 그그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뇌물로 걸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부정처사 후수레로 지금 엮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를 하락하면 이렇게 1호부터 2호, 3호, 4호 이렇게 5호, 6호, 7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재명 측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몫이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김만 1200억이 그 비율로 따져, 가 적어도 금액이 얼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비율로 따져가지고, 너가 남는 돈 중에, 그때는 한 1800억이 남다고 생각했다고 치면, 예. 이렇게 많이 남는 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쵸. 누구도 알수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지. 예. 그렇다면 그 속에서 약속된 금액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428억이니 하고 뭐 약정서를 써줬느니 하는 그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어떤 금액이 어떻게 비율은 정해졌지만 특, 금액이 특정 안 되기 때문에 얼마가 갈지도 모른데 어떻게 약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대장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질랄들을 하고 있는지, 이유는 딱한 가지. 예.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언론프레이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재명에게 어떻게 흠집을 내보려는 거고, 재수가 좋으면 기소까지만 가도 자기네들은 성공이다. 꼬링까지 시킨다면 띵어. 이러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를 해야 되는 55클럽과 박영수 그리고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SK. 도대체 왜안 하는 겁니까, 수사를? 다시 첫 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조금 들어가서 조금 예. 또 조금만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첫 장이요? 네. 예. 요거요? 아, 요거요? 예, 예, 요, 요 장을 잠깐 보시면은. 예. 2021년도 4월 5일 제일 밑에 감사 보고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뭐 서류에 있는 거니까요. 감사 예.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그 9, 955억을 기낸 파트너스가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2021년도에. 예. 그런데 2021년도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2018년도 시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 (2017년도까지는) 어 (201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출범을 해가지고 (2017년도는) 어떤 시점이냐 면요 어 용지작업이 끝나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얼마에 팔고 얼마가 대충 남겠다라는 것이 예. 나올 시점입니다 그때 (2018년도에) 키넨 파트너스가 어 2017년도에 돈을 626억을 넣잖아요. 그렇죠. 2,600 넣는 것은 뭐냐하면은 앞에 400억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없, 없어졌고 예. 626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섯 개그 블록 중에서 예. MSBT라고 지금 등장하는 MSBT가 한 개를 가져가고요. 예. 그다음 장을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MSBT가 한 개를 가져가고. 요, 요, 요. 요 장을 보시면은 예. 주식에서 MSBT가 A12 블럭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리고 키네파트너스 주식에서는 A1, A2, B1까지 그 가져가고 A A11은 김한배가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지금 김한배는 빠져 있잖아요. 예. A11은. 그 A1, A2가 있고 A11, A12는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그 말고 비1이 따로 있죠. B1. 그런데 예. 그 중에서 A12는 이게 MSBT 거예요. 아... MSBT는 차병원 쪽하고 관련된 맞아요?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A11은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예. 이게 김만배가 여기다 그 시행사업을 김만배 몫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럼 거기도 일단 그만배가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돈 일부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땅 사는데. 예. 그 블록별로 다한 블록, 그 다섯 개 블록 중에서 이, 목 몫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블록들을, 어, 따라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나중에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A1과 A2는 키넨파트너스가 여기에 돈을 넣는데 었 예. 642억이 차입금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투자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은 예 아까 첫 번째 장인가요? 그렇죠. 그, 그 예, 예, 요, 요 장에 그600 얼마가 들어갔는데 900 얼마가 지금 받을 게 있죠. 9, 955억이 예. 이익이 생겼잖아요. 예. 이게 받을 돈이 생겼는데 2021년도에 어, 2018년도에 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20억에 넘긴 벌입니다. 박중수가 이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그 키네 파트너스 주식을 다 넘기면서 20억에 넘겨요. 그리고 그 21년도에는 플레이스포라는 그 회사의 대표인 김문호한테 또 다시 합병이 되는 그 거죠. 합병이 되어버립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합병하는 회사들에 보니까 결손금이 계속 이때까지는 저 저게 그~ 실현이 안 됐잖아요 (960억) 예. (955억이) 예. 그래 실현 안 되니까 적자가 남는 상태로 합병을 해 가지고 저것들이 적자를 두개를 합해 보면 한 (400억) (400억) 넘게 지금 적자가 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적자 다 결, 결손을 다 까먹고 예. 이익을 거기다 넣으면 그동안 비용 처리하면 세금이 확 줄어들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플레이스포에 이런 건 세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재명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이 사건은 그래서 대장동 특검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그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른 시각. 다시 말해서 도대체 (2016년 11월에) 왜 박영수로 특검이 시작됐지 라고 하는 그 문제부터 질문을 던져서 여기까지 와봤어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파보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특히나 박영수 특검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줄기들을 짚어드림으로써 이게 뭘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반드시 대, 대장동 수사에서 해야 될 내용, 그거 저희가 정리해드렸어요. 검찰 여러분, 이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면 당연히 700억이 어떻게 이재명의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단 절반을 양보해도 유동규의 몫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유동규가 찾아갈 수가 있는 돈도 아니고. 아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그냥 SK 예. 그 돈을 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얼마가 약속이 돼 있는지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약속이라는 게 지금 와가지고 그때 주기로 했다고 약속 약정서라는 게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금액이 특정이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어떻게 약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이런 지분을 주기로 했다라가 비율을 이야기한다면은 음. 어느 정도 뭐 그, 그런 비율을 그러면 그 전체 중에서 비율을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해놨다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금액을 특정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했다가는 그건 새빨간 거지말인 거죠. 맞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결론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 또 다른 그런 시각에서의 방송도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어, 오늘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를 수사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은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수사를 하셔야 될 일들은 김만배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내가 제가 볼 때는 김만배가 돈을 가져가 가지고 직접 쓴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따라가 보면 예. 뭐안안 안 흘러갔는 거를 줄라고 아, 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흘러갔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 무슨 명목으로 흘러갔는지 그건 그거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맨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 민생 경제 성탄절 특집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던진 이 화두들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그게 구하는 길입니다. 서초동에서 뻘짓 하는 것보다 이 영상 널리 알리는 게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물러갑니다!